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시크래프트를 같이 해볼 텐데요, 최소한의 생존 장비를 가지고 제가 떠나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산으로 갔었는데 제가 목이 30방 물리고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자, 오늘의 생존 용품은요, 김치전 하나랑 그리고 불탄가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도끼 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천마 하고 돗자리, 그리고 여벌의 옷. 오늘은 날씨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낚싯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끼는 제가 직접 잡아야겠죠.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1위. 집만 들었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벌레도 좀 대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수영 좀 하고 오겠습니다. 벌레 잡으러 갑시다. 벌레
낚시에는 역시 돌벌레라고 하죠. 돌벌레. 이 돌벌레가 최고야. 어디 보자. 물을 싹 들어보면 돌벌레가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어, 이 기어다니네. 이게 돌벌레입니다. 아, 찾았다.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있어요. 이게 돌벌레예요. 제가 10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분들하고 물놀이 가셨을 때, 아, 깜빡했다. 미끼 안 사왔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돌벌레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끼를 안 갖고 왔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러버덕과 함께 물고기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벌레는 그냥 껴주시면 돼요. 바늘에, 피라미 바늘. 되게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엄청 작습니다. 러버도 되게 열심히 간다. 지금 여기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여기는 큰 애들이 없네. 아쉽네. 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김치전이나 먹고 있읍시다. 여기는 큰 애들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다 세워놓고 이제 김치전부터 먹고 배고파. 김치전부터 먹어야지. 어, 위친 좋네. 위친 짝이야. 일단 저기다가 놓고 김치전부터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 김치전부터 먹자. 1위 김치전. 김치 프라이팬. 야, 근데 물을 안 갖고 왔네. 물을. 아, 이거 대참사네. 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물이 없어. 아, 안 갖고 왔네. 야, 뭐 물 없는데 비 왔으니까 깨끗하겠지? 깨끗할 듯? 자, 뭐 이거 마시자고. 김치전. 김치전. 물 살짝 넣고. 흔들어 주세요. 아, 반죽 기가 막혀, 여러분들. 완벽한 반죽이에요. 젓가락 만들 때 나무 껍데기 꼭 벗겨야 됩니다. 나름 쓸만한 젓가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뒤집을게요. 오!
어, 뜨거, 씨. 형들, 냄새 지립니다, 진짜. 와, 대박이야. 먹어볼게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오늘의 첫 끼, 김치전. 봐봐. 형들, 형들, 지금 러브 태식이, 우리 러버덕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러버덕 저기 있는데, 우리 러브 태식이 어딨어? 러버덕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다. 형들, 러버덕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고기가 물었나 봐요. 제가 던져 볼게요. 우리 러버덕 어, 드디어 문 것 같아. 가자. 러브태식이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형들. 여기까지 러버덕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 오, 뭐야? 겁나 작은 거 한 마리 걸렸는데요, 형들? 야, 진짜 작아, 형들. 아, 이게 진짜 작거든요. 어, 새끼피라미예요, 새끼피라미. 요만하네, 잡혔네. 야, 이거 뭐 애기가 잡혔어. 러태식이 우리 배신하지 않았구나. 1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시크래프트를 해봤는데요, 뭐 좋은 장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